세상의 모든 걸 공략하는 프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레지던트 이블 7을 공략해 볼 건데요. 최고 난이도를 노 세이브 노 다이로 한번 공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방이 있는데 우리 아내 방을 몰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스터 키가 필요하고요. 이게 마스터 키입니다. 좋아요. 이걸로 열어주시면은 완벽. 자기야, 부활 왔어. 우리 인형 한 번만 만져주면은 우리 미아가 또다시 미아가 돼요. 우리 미아 만나지 3년 만에 만나서 3번 만나고 또 미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 쉬워요. 일단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줘요. 그러면 우리 미아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을 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미아가 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발로 걸어와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둥. 여기서 이제 부부 싸움 시작하는데요. 어우, 우리 자기 박력적이야. 우리 미아가 여기 부부 싸움은 칼로 백이라고. 칼로 찍습니다. 초앙 초앙 촌나 쌉쫄. 좋았어. 아내는 저를 칼로 베기 때문에 저는 도끼로 상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싸움. 받아라!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내 좀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사랑의 드라이버. 이것이 바로 속박 플레이. 야, 내 왼손은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날 수 없죠. 전기톱을 들고 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막으면 돼요. 막으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랑의 드라이버 빨리 빼주고 손으로 막아요. 나이스. 이렇게 완벽히 막아주시면은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머리에 사랑의 총알을 담아서 총알에 사랑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저의 아내 정도 되면 총알집 맞는다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또 아내기 때문에 살살 쏩니다 총을. 그럼 아프지가 않죠? 형 너무 맛있어요. 무서울 건 없어요. 되게 자상한 가족상입니다. 보시면 저를 또 먹여주는 상냥함. 봐봐요, 내가 안 먹으니까 걱정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철분 또 부족할까봐. 아빠, 맛있어요. 철분 섭취도 시켜주고. 자동차 열쇠 먹고 딱 타주면요, 무면허 운전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아빠의 바람직한 가정교육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해주죠. 그때 뒤에서 칼질을 받아라. 때려준 다음에 권총으로 아빠의 머리털에 비어있는 부분을 때려주시면은 아빠를 보호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빠 너무 가까이 오면 좀 더 뒤로 빠져주시고요. 머리를 네 발 쏴야 됩니다. 세방 세방. 좋아요. 이제 칼로 열심히 아빠의 여드름을 터뜨려주세요. 아유, 우리 아버님 여드름이 많이 나셨네. 좋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긁어주려고 저 흉측한 걸 끄네요. 그럼 나도 질 수 없다. 저도 전기톱으로 긁어주기 위해서 이제 무빙침에서 머리를 해방 내방 터지면 원래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지금 딜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안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전기톱으로 나머지 등을 긁어주셔도 우리 아버님은 매우 만족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나이스. 아, 우리 아버님 좋아서 갔다. 마지막 긁어주시면은 좋아서 터지십니다. 시원해. 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침고와 침고요. 밥도둑. 단백질. 그러면 크랭크로 돌리는데 벌레가 때릴 건데. 그럼 줘요. 줄 거 줘. 줄 거 준 다음에 크랭크로 이렇게 한 대 더 맞아도 돼요. 전 괜찮아요.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은 맞아줄 수 있다는 반대한 마음. 꺼져! 반대한 마음으로. 이 가족은요, 저를 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자기 박력적이야. 여기 앉아주시면은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BJ 루카스 방송.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아빠와 다이다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 아빠전 바로 머리에 쏴주신 다음에 샷건 두발. 이쪽에 있는 눈가를 터트려줘야 돼요. 이 아빠를 죽이는 법은요, 몸에 쏴봤자 의미가, 아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침착해, 침착해, 불이야.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 호랑이 불에 끌려가도 죽어! 이 아빠의 아빠한테 안 죽는 법은 정말 쉬워요. 아빠의 머리를 쳐다보지 않고 아빠의 꼬리 부분으로 오른쪽으로 같이 돌아주면 됩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팔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부셔놨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부실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지금. 아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이 배때기에 눈깔들이 있어요. 저기 보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눈깔을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 눈깔을 다 터뜨리지 않는 이상 아빠는 절대 죽지 않아요. 거의 여드름 터뜨려 주듯이 상냥하게. 아버지 왕건이에요? 아, 우리 아버님 사춘기 오셨네. 좋았어, 배때기에. 아, 나이스. 이렇게 다 터뜨리면요, 아빠가 갑자기 미꾸라지 마냥 물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문에 다 장전을 해놓은 다음에 풀콤보로 죽이면 됩니다. 대가리 쏜 다음에 샷건 다, 뭐야 샷건 안 썼어. 이래도 죽긴 죽어요. 근데 한 대 맞고 나이스. 바로 권총으로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빠 컷! 나이스.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팍! 안돼! 난 남자가 좋아 입이야! 난 남자가 좋아 입이야! 네,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마리 나타나죠? 두 마리 무시할게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 머리만 팍! 쏴주시고요. 엘리베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뒤에서 이 친구들 잘 못 때리게 한 번만 딱 쏴준 다음에 들어가서 문 누르면, 버튼 누르면 끝. 쭉 가면서 이 친구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해서 탕탕! 야우 쉣! 눈 감아 다들! 또 앞에 폭탄이 3개 있습니다. 사다리 올라가는 방향에. 그럴 때 화염탄으로 3개를 없애주거나 최소한 2개를 없애준 다음에 좋습니다. 신경탄으로 2마리 뭉쳐있을 때 지금 이니? 쏴주면 얘네들이 잠시 병신이 돼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이 바보가 됐을 때 뭐야? 아니다. 위에 하나 남아있죠? 뜨시고 뭐야, 왜 하나 더 남아있어? 어이씨, 뿌시고 신경사 한 번 더 쓰고 올라가세요 이제. 뭐야, 왜 두 개나 남아있어? 처음이야 이런 거. 뭐야! 타임! 작전 타임! 뿌시고 신경탄 한 발 더! 뭐야, 내 화염탄 어디 갔노? 내 화염탄 왜 세 개 중에 한 개도 못 뿌셨어? 얘는요, 그냥 대충 쏴주시면 알아서 죽습니다. 탕 해주시면 끝. 다시는 AAA 형을 건들지 마. 네, 이렇게 노데스 노다이, 노데스 노다이 똑같은 거죠. 네, 노데스 노세이브 레이저트 이블 7 최고 난이도를 깼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리고 엄청난 반전은 이거 녹화 영상이고요. 제가 플레이하는 척 한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오늘 녹화를 찍은 겁니다. 네, 캠을 켜고 녹화한 게 아니라 캠만 덮은 거고요. 제가 더빙 입힌 겁니다. 제가 말했던 반전이 이거였어요.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티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략 영상, 자기가 보고 싶은 공략 영상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임들을 댓글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게임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이어트든 뭐든 춤이든 남성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든 뭐 어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략을 댓글에 써주세요. 그러면 대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략해주는 포켓몬 푸리니가 공략을 해서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안녕 후방.